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재련잎 꽃들이 아주 마구마구 피어나고 있죠. 저는 수가 다육이고 부가 화초 재련잎인데요. 재련잎에 작년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좀 키워보니까 재련잎의 매력을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삽목도 해보고 정말 재미있는 식물인 것 같아요. 재미있고 예쁘고. 그래서 키우면서 이름도 알게 되고 또 삽목하는 방법이나 이런 재련잎을 키우기 위한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했는데요. 키우면 키울수록 매력 있는 아이들이 이 재련잎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아무리 국민 재련잎이라고 해도 이름들이 각각 있고 또 하나씩 이름을 알 때마다 정말 너무 새삼스럽게 좋더라고요. 이 아이는 플로렐라 벨벳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근데 꽃볼이 엄청 크죠. 제 손을 다 가릴 만큼 꽃볼이 크고. 빨간색들이 조금, 화면발을 안 받는 것 같습니다. 조금 진한 빨간색입니다. 네, 너무 예쁘죠. 제가 이렇게 또 나눔 받아서 키운 미스로즈, 또, 시장에서 정말 고사되어가는 그런 아이 데려다 분갈이하고 또 찢고 심고 했던 아이들이 또 이렇게 예쁜 꽃대를 쑥쑥 올려주고 꽃 피워주고 또 제니 삽목이 하나 얻어서 키운 아이들이 이렇게 또 예쁘게 수영을 잡아가면서 잡아주면서 키워주고 하니까 너무 막 이 재련잎의 그 매력에 점점 빠지는 것 같아요. 흰 꽃 보세요. 이거 점점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고사되어 가던 아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이렇게 건강해지고 꽃대 올린 거 좀 보세요.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예쁘게 꽃대 올려주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더 흐뭇하고 기쁩니다. 겨울 내내 저에게 기쁨을 준 이 흑진주도 이쁘지만 저는 재련잎 키우는 재미가 더 좋습니다. 올겨울은 유난히 추워서 이 아메리칸 블루도 꽃을 많이 못 보여줬었는데요. 이제 꽃을 점점 많이 보여주고 있네요. 작년엔 진짜 겨울에 싹소름 꽃을 실컷 봤는데 원래는 추워서 그런지 꽃도 빈약하고 애들이 힘이 없어요. 이제 따뜻해지면 애들이 힘을 내려나 모르겠어요. 약간 냉해를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라주고 했는데요. 꽃들이 힘이 없어요. 작고 또 그래서 봄을 더 기다리고 있네요. 제라 초보에게 와서 또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주고 색감도 내주고 또 삽목이들이 꽃도 이렇게 피워주고 하니까 제가 참 꽃 키우는 기쁨이 큽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기쁨 누려보세요. 주저리 또 말이 많았는데요.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오늘 이 골든 애니 버셔리 이거 제가 초겨울부터 굉장히 꽃을 많이 보여주고 정말 이 꽃이 이렇게 많이 피는구나 싶은 그런 느낌을 주었던 아이인데요. 또 수영 정리도 할 겸 아래쪽에 이렇게 겨순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겨순 정리해서 삽목하고 지금 얻는 제가 초보지만 얼른 삽목해야지만 이제 뿌리 내리고 또 탄탄하게 자리 잡아야지만 힘든 여름을 잘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3월 4월 이렇게 자리를 잘 잡고 여름을 맞이해야 되지 싶어요. 요 다육이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열심히 분갈이해서 뿌리를 잘 활착을 해야지만 여름이 겨울보다 겨울은 난방만 해주면 되지만 여름은 정말 습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겨울보다 여름이 더 힘들다고 생각해요. 장마철도 있고 습한 시즌이 오기 때문에 다육이나 제라늄이나 분갈이 일찍 해서 자리 잘 잡은 애들이 여름도 잘 나고 씩씩하게 또 여름을 나야지만 겨울에 또 가을이 오면서 또 이렇게 꽃벌도 올려주고 다육이들은 색감도 올려주고 그래서 일찍 잘 자리 잡도록 우리가 해주는 게 꽃 키우는 사람들이 할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다육맘들이 아주 분갈이 아니라 아주 바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아이를 삽목해 볼게요. 겨순 정리도 할 겸 삽목을 간단하게 하는 모습 함께 영상 담아 볼게요. 저는 대충 하는 편입니다. 그 삽목도. 근데 요 소독은 제가 예의상 꽃들에 대한 예의상 소독은 칼 소독은 한 번씩 해줍니다. 칼을 베란다에서 쓰다 보면 자꾸 녹이 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소독은 한번 해주고 앞을 자를게요.
여기 밑에 보면 지금 제라님도 굉장히 통풍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아이지요. 그래서 이 격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잘라버리고 여기 왜 원목대만 키우려고 제가 자르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아래쪽에 약간 흙에 가까이 있는 아이들을 자르고요. 자른 자리는 물이 안 들어가도록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목대가 시원하죠. 다육이나 제라늄이나 통풍은 기본인 것 같습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수영도 예뻐졌나요? 깔끔해졌죠? 제가 키우는 스타일 방법입니다. 볼게요. 아이들은 또 이렇게 겨순이 옆에 나 있기 때문에 겨순을 지금 꽃대가 또 올라오고 있어요. 얘가 꽃을 무한장 보여주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 아이고 흙이 묻었어. 어떻게?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입장은 떼주고요. 여기도 떼주고요. 이렇게 되면 여기 또 꽃대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아직 꽃대가 미약해서 따내지도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준비하고요. 또 여기는 제법 크죠. 완전 풀떼기는 아니고 아래쪽이 살짝이 얼마 있지 않으면 목질화가 진행된 그런 아이예요. 이 제라늄이 목질화 되기 전에 청춘이잖아요. 이 청춘일 때 예쁜 꽃도 많이 보여주고 한답니다. 이렇게 삽수 두 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작은 삽수는 작은 그릇에 조금 사이즈가 있는 아이는 좀 사이즈에 맞춰서 그냥 꽂아도 잘 됩니다. 계절이 이제 봄으로 가는 계절이기 때문에. 아니면 처음 해보아서 성공하시고 싶은 분들은 요 루톤 가루 발근제입니다. 이것이 이것을 살짝이 여기 끝에만 살짝이 발라서 해줘도 좋아요. 여기 면봉을 넣어놨는데 면봉에 가루가 많이 묻었습니다. 그냥 살짝이만. 아무래도 안 바르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겠죠. 웬만한 건 그냥 하는데 얘들이 조금 여린다 싶거나 그런 애들은 좀 발라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작은 삽수는 요구에 작은 그릇에 옆플레 통입니다. 길을 먼저 만들어 주고요. 흙에는 제가 막 크게 이렇게 밀착시켜 주고요. 신경을 많이 안 쓰는 편이에요. 상토나 질석이나 뭐 별로 신경 안 쓰고 하는데요. 조금 큰 아이는 조금 큰 그릇에 요그 삽목하는 그릇으로서 요거 7.5cm 풀분인데요. 이 아이도 큰 그릇에 속합니다. 이제는 작은 그릇에 하는데요. 요거 살짝이 요거 약간 길어서 살짝이 더 깊이 묻었습니다. 이 아이도 여기 일전에 해놨던 아이인데 정말 짱짱하죠. 이 아이는 이제 쏙 뽑아서 그냥 조금 큰데 심을 줄 예정입니다. 이렇게 물을 촉촉하게 미리 흙을 적셔 놨었던 아이입니다. 일반 상토고요. 거목산업사 상토입니다. 상토를 제가 일반 상토를 분갈이용 흙이 아니고 일반 상토를 시켜서 제가 뭐 플라이트나 이런 걸 조금 더 섞어 쓰고 그러거든요. 분갈이 전용 흙이 조금 더 비싸더라고요. 용량도 적고. 오늘 또 목소리가 조금 거칠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물을 주면 요 삽수와 이게 여기 흙 사이에 공간이 조금 더 밀착이 되죠. 그러면 이게 얘들이 막 이렇게 해놓고 막 여러 군데 옮기는 것보다 한 자리에 딱 두고 자리를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것이 얘는 너무 힘이 없어요. 너무 힘이 없어서 이렇게 기댈 수 있는 지지대를 만들어줬고요. 이파리가 좀 크죠. 그래서 여기 살짝 밀착이 되도록 이렇게 삽수와 이 흙에 공간이 뜨지 않도록 이렇게 해줘서 방근을 해서 그냥 까실하게 마른다 싶을 때 이렇게 물을 또
한번 여기 가장자리 쪽으로. 저는 항상 다육이도 그러거든요. 가장자리 쪽으로 물을 천물이나 삽목했을 때는 이 가장자리 쪽으로 줘요. 크게 막 여기에 뿌리에 물 주려고 애쓰지 않고요. 가장자리 쪽으로 주면 자연스럽게 애들이 물을 찾아서 뿌리를 뻗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물 주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삽수 두 개가 생겼습니다. 애들이 또 건강하게 뿌리 잘 내려서 여름 잘 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두부판이나 막 이런 과자 이렇게 케이스 같은 거 뒀다가 이렇게 물이 마른다 싶으면 밑에 물을 조금 주면 애들이 먹을 만큼만 물을 흡수하겠죠. 이런 방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다육이 얘기, 제라늄 얘기 주저리 주저리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